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에이? 이건 또 뭐지? 오늘 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었길래 자세하게 보니 춘천시 국제 슬로시티 공식 인증? 그래서 오늘은 슬로시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슬로시티의 발상지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피렌체를 향해 100km쯤 가면 나지막한 산과 구름 사이에 자리 잡은 오르비에토라는 인구 2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인데요. 1년에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프렌즈는 이탈리 타운만 썼지 이곳은 가보지 않은 곳이라...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도시가 관광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작은 도시는 주문하면 즉시 완성되어 나오는 식품들을 일컫는 패스트푸드의 반대말인 슬로푸드 운동이 처음 생겨난 곳입니다. 슬로푸드 운동의 발상지답게 오르비에토에는 대형마트와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없는데요. 대신에 자그마한 상점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상공인이 대를 이어가며 가업을 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곧 지역경제로 고스란히 환원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슬로푸드의 이념과 철학은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잘 그리고 천천히 먹으려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르비에토는 슬로푸드 운동을 확대시켜 1999년 이탈리아의 다른 세 도시와 함께 세계 최초로 치타슬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치타슬로는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이탈리어로 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슬로시티가 됩니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느리게 살자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생산성만 강요하는 빠른 사회, 즉 빨리 그리고 많이에서 벗어나 자연, 환경,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여유있게 즐겁게 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이른바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슬로시티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슬로시티 운동은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키면서 관광객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세계 많은 도시가 슬로시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슬로시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슬로시티는 전 세계 30개국 271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2007년에 지정된 신안군을 비롯해 완도군, 담양군, 하동군 등 총 16개의 슬로시티가 있는데요. 2021년 3월 25일에 이탈리아 국제 슬로시티 조정이사회에서 저희 춘천시가 국내 17번째로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국제 슬로시티 연맹 가입을 목표로 설명회, 연구 용역, 국내 실사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춘천만이 가지고 있는 산, 강, 전통, 문화예술, 관광자원 등 지속가능한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고 또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길 저희 시프렌즈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